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당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서울시당의 신년 인사회에 황교안 당대표님,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님, 김술래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중앙의 당직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서울시당의 신년 인사회에 오면서 그저 웃고만 있을 수 없다. 그저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대통령 신년 인사회를 보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국민을 분열하고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한마디로 독재적 전체주의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끝끝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좌파적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끝끝내 이것을 고집하겠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급기야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급하게 주워 담았지만 이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된 언급들을 쭉 연결해 보면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토지 공유제를 언급했다가 나중에 부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최근에 부동산 공유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 1년간 우리가 왜 그렇게 저항을 했는지, 왜 그렇게 투쟁을 했는지 국민들께서 이제 느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도하게도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모두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선거에서 그들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 서울을 지키는 것은 우리 4.15 총선 승리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 대첩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정말 가열찬 투쟁과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흡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말 하나가 되어서 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이 정부 처음 들어서 적폐청산을 외치더니 결국 적폐청산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청산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꼴통 자유우파가 아니라 정말 진보하는 자유우파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는 서울시당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당대표님 오셨는데요. 제가 이 서울 대첩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목소리 외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만큼 당대표님께서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부동산 대책, 서울시당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공약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서울의 공급을 꽉꽉 옥죄고 있는 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 30년 이상 재건축은 규제 없이 해달라.
그리고 뉴뉴타운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하나는 용적 종세 분할을 폐지해서 용적률을 사실상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을 저희 서울시당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당에서도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승리와 서울 대첩 승리를 이끌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뛰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저희가 올해 복 많이 받는 건 다를 거 아닙니다. 표 많이 받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